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먼저 이성웅 과장입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주목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은 5인 모두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윤정식 부장은 개별 종목 장세를 예상하면서 어닝 시즌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군요. 자, 이창원 차장 역시 상승, 반도체 삼성전자, 이상경 차장도 반도체와 또 자동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도 반도체주에 주목하면서 이번 주 어닝 시즌과 맞물려서 반도체 관련주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전문가들이 시장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분과 함께 연결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먼저 과장님, 오늘 시장 상승을 예상하셨는데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죠.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순수 매수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조 2,500억 달러 규모인데 투자 계획까지 뭐 공개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시각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미국 반도체 이 재고를 위한 예산한 500억 달러도 편성되면서 뭐 이 부분이 뭐 우리나라 뭐 반도체 기업들과의 경쟁을 유발하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반도체와 IT 수요 증가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그 상위 주인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산업 업황의 개화와 함께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마디로 시장을 놓고 본다면 이 삼성전자 SK의 상승이 결론은 이제 우리나라 지수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부분을 좀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도 오늘 시장 상승을 예상하셨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십니까? 네, 뭐 우선은 이 국내적으로만 좀 본다라면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뭐 2.5 단계 상향을 하느냐 마느냐 이번 주 중에 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미국에 있어서의 국채 금리 부담, 국내의 코로나19 재확산 이게 사실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고 있거든요. 좋지 않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내성이 생겼죠. 이 투심을 이 깎아내리기에는 좀 힘든 이슈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왜 상승을 보느냐를 봤을 때는 어닝 시즌입니다.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뭐 가장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관련된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5월 3일에 재개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이 좋을 가능성 충분히 좀 높기 때문에 뭐 지난주부터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2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이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을 당기는 요인이다. 뭐 중장기적으로 길게 이 실적으로 인해서 당기진 못하겠지만 5월 전에는 분명히 실적 발표 때까지는 수급적으로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령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럼 차례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께서는 어떤 업종 보십니까? 업종은 이제 반도체와 친환경,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도체 말씀드렸고 뭐 지난주부터 이 자동차 업체들의 이 판매 대수나 봤을 때도 기존에 우려됐었던 뭐 폭스바겐 사태나 여러 가지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거에 대한 이벤트, 악재 이벤트가 어느 정도 소멸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자동차 업체들 우리나라 이끌을 양산업에 대한 상승세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갖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다음 이제 친환경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후적으로 이 바이든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관련된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개별 종목 접근했을 때 이 친환경 관련 이 종목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신흥 SEC입니다.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캡 어셈블리 중에서 이 폭스바겐이 이 그때 파워데이 때 이 각형 배터리에 대한 손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이 어떤 파우치형을 만드는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인데, 하지만 이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각형 쪽에서의 캡 어셈블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헝가리 공장이나 해외 쪽에서의 생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제 자동차주의 상승, 그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이 신흥 SEC를 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두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주가 최근에 많이 좋죠. 좋은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대한 차질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급 차이에도 큰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두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다시 좋아지려나 봅니다. 종목 라인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윤정식 부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좀 전에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관련돼서 뭐 충분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가장 대장주죠. 이 삼성전자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을 따져보면 삼성전자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가격 뭐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도 좋고요. 비메모리도 좋고요. 뭐 슈티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 가격은 2021년 내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아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1분기 실적 뭐 영업이 10조 이상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굉장히 횡보한 지 지금 금년 들어서 뭐 거의 계속 횡보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레벨업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실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증시 올라갔고 국내 증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 이 부양책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확연히 좀 좋아졌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진다라면은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압도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까지 본다라면 이 삼성전자 실적과 수급 모두 다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분명히 좋을 기대해 볼만 하고요. 여기에다가 사실 삼성전자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이 두 번째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반도체 소재주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 좀 소외되었던 개별 종목들,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되거든요. 삼성전자 먼저 출발하게 되면 이 관련된 대장주 중에 하나죠. 뭐 원익 IPS부터 해서 뭐 테스라든지 최근 들어서 뭐 이거래 연속 분위기 좀 좋았는데 이런 종목들, 장비주들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제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 최근에 이 지난주에 바이오 관련돼서 라이센스 아웃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투심이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 생산 관련된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지금 생산이 거의 풀로 차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사공장 증설에 따른 신규 이 수주 기대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차트도 좀 떨어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뭐 분명히 실적 기대감 있는 이런 대장주들 먼저 따라가신다면 뭐 어닝 시즌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 없이 좀 안정적이면서 이 좀 편안한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님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